마주할 대로 붙이는 거보다 예. 라인이 먼저 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붙여 예. 이 여유로운 몸을 안 보여주면 이 여유롭지만 정확한 모습을 안 보여주면 뒤에는 관심이 없어 사람이 그래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 누가 할까 네 윤태현이 유학생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고의 무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기 위해서다. 알사디 라도 필요 아테 콘체 라피다 에콰무술 프라이브 윤태현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제 조금 이제 무대의 색깔이 나온다. 전곡을 찔리는 느낌이랄까. 더 많이 숨기고 싶었던 제 단점을 좀 이렇게 벌거벗게 돼서 좀 고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가 좀 더 앞으로 가고 내가 이제 좀 발성이 어떤 그런 컨셉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앞섰다고 그래서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 그 내가 좀 그 사람보다 좀 뒤쳐졌다고 그래서 아, 나는 느리니까 내가 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아. 좀 더 내한테도 확실한 거를 갖기 위한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 인내, 끈기만 자기가 잘 참으면 한우버를 떠나기 전 윤태현은 특별한 저녁 초대를 받았다. 유학생들이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이야 뭐야 이게? 아 정말 이거 어떡하니 이거 고마워서 나도 구경 좀 하게. 예상치 못한 유학생들의 준비에 그도 감격했다. 아 대단하네. 유학생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긴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오랜만에 맛보는 한식. 사실 아까 수백만 원을 줘도 받을 수 없는 레슨을 무료로 해준 윤태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니요, 제가 이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 대신에 유일하게 제가 얻는 게 이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같이 또 이렇게 친교를 이렇게 나누면서 또 다시 또 그전에 우리들이 나눴던 아주 진실됐던 대화들을 또 기억하게 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꾸 서로 뭐 준기도 뭐 몰랐잖아, 그치? 자꾸 이렇게 공유하게 해야 돼. 그래서. 고민을 혼자 하지 말고 자꾸 나누고 아 결국 우리가 이런 거니까 힘내자 파이팅 이렇게 돼야지. 그때는 못하니까 내가 그만큼이 안 미쳐지니까 나는 안 되는 건가? 접어야 되나? 나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냥 한국 사람은 할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안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우리 선생님만 쫓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쫓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유학생 중에 한 명이 없고 3,000명 중에 3,000명 성악을 공부했던 한국인 중에 한 명이 없고 뭔가 결실이 없어서 중간에 막 힘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물론 지금은 그런 기억들을 자꾸 이제 지금의 이제 기쁨과 지금의 내 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비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렸어.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었을 거야. 같은 꿈을 꾸는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모처럼만의 여유. 독일로 건너오면서 무대에 서기 위해 독일어를 쓰고 독일인처럼 생각하고 살려고 애써왔지만 그가 늘 잊지 않고 살아온 사실. 그것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19년을 넘게 유럽에 있지만 제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저를 어떤 유럽인의 한 명으로 저는 저를 생각합니다.